350페이지죠? 계약 해제 효과. 이 해제 효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해제의 효과. 자, 먼저요. 해제 효과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적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민법상의 효과이기도 해요. 민법상 효과. 첫 번째, 소급효과 있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소급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소급효. 그 다음 두 번째, 자, 무효가 됐으니까요. 주고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줘야 되죠. 근데 돌려주는 것은요, 원상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원상회복이다. 자, 이 원상회복에 관해서는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원상회복의 이 성질은 뭐냐? 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즉, 받은 만큼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당한 이득이죠. 따라서 이것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런데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는, 특칙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의미를 좀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 의미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반환의 범위에 관해서는 원상회복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칙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리는 뭐예요? 부당이득은 선의의 수익자이면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고요. 또 악의의 수익자이면 이렇게 그러면 전부 배상해 줘야 되죠. 즉 상대방한테 손해난 만큼 전부 다 배상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인데 여기에 원상회복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여기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즉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지 말고 불문하고 받은 것을 몽땅 전부 다 돌려주라는 거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니까. 원상회복이니까 전부 반환이면 전부 반환. 선하 불문하고 전부 반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특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환의 범위에서는 특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한 거다. 근데 그 범위에 있어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특칙으로서 선하 구별하지 말고 받은 것은 몽땅 다 돌려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요. 이 원상회복할 때 반환할 때 말입니다. 반환하는 물건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원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원물 반환의 원칙이에요. 원칙이 원물 반환입니다. 원물 반환. 이것도 역시 조심히 알아둬야겠죠. 원물 반환하는 것이다. 원래 물건을 반환한 거다. 자, 받은 물건 그대로 다 돌려주고 과실이 열려 있으면 과실도 다 돌려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규정에요. 특질 하나 더 본 게 있어요. 이 원물에 금전을 반환할 때, 금전을 반환할 때요. 여기 이제 또 특칙이 있어요. 여기에. 이때는요. 우리 민법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준다. 여기 이자가 가산이 있어요. 이자. 금전을 원물로서 반환할 때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데 그것도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가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예요. 받은 날짜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이자에 해당하는 성질은 또 뭐냐? 이 성질은요. 자, 이자 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남아 존재하게 되고 남는 것을 수익자가, 즉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부당한 이득이에요. 받을 원인도 없이 그 이자는 법정 과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질을 정한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자, 계약을 해지하고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돌려주고 돌려받았어요. 다 돌려주고 다 돌려받았어요. 다요. 정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해지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이 인정합니다. 이렇게요. 물론 이때 손해배상은요, 성격상 이게 성질, 손해배상의 성질은 채무불이행 때문에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행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이익 있죠? 이행이익의 배상이다라고 해석해요. 이렇게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기본적 성격이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보면요, 소급적 시효, 원상회복,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이세 가지가요,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적 세개 성질, 즉 법적 효과예요. 이렇게요.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350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내용에 있는데, 여기에요. 자, 원상회복했어요. 소급해서, 실효해서 원상회복했어요. 자, 이때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우리 판례태도의 이론적 구성이요. 이 이론적 구성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제로부터 직접 효과가 발생한다.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제한다라는 그 의사표시에서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직접 효과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물권, 거기 보다시피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소급적 효과에는 소급표가 어디서 나오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로부터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직접 효과는 어떤 물권 변동을 초래하느냐? 이것은요, 바로 채권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권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요렇게요. 이것이 근거는, 우리 판례가 근거는 직접 효과로서의 물권적 효과다라고 하는 해석 근거는 뭐냐? 바로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판례가 유인상설에 근거해서 해석하니까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즉, 해제하면, 물권 조건 의미입니다. 해제하면, 해제 시, 물권은 당연히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당연 복귀.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물권이 당연 복귀된다는 것은 이 물권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다라고 할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이 복귀되었다라는 의미란 거죠. 그래서 해제는 187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매도일부터 해제당하면 물권이, 매수인 앞에 있는 물권이 해제하는 순간에 당연히 소유권이요, 원래 매도인한테 복귀된다는 거야. 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됐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아직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요, 하나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판례의 해제의 소급적 실효, 무효가 된다라는 이 원리는 직접 효과설에 의한 물권적 효과설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물권적 효과설은 바로 이렇게 해석한다. 물권의 당연 복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물권의 당연 복귀. 그 물권의 당연 복귀는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물권이 복귀되어 있다. 예컨대요. 이렇게 볼까요?
자, 갑의 건물 소유권을요, 을한테 매매를 통해서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이전.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에 한 소유권인,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이 을한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등기는 이렇게 하는 순간에, 등기가 을한테로 이전 등기 하는 순간에,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잔금 뭐 예컨대 5천만 원을 덜 준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돌라 해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잔금을 5천만 원을 지급 계속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위반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갑은요, 이 매매계약을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기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지체가 계속 불이행이다.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매도인 갑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린 거죠. 갑은 해제해버려요. 이렇게. 자, 이게 다 끝나고 났는데 보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쵸? 이거에 근거해서 해제해버린다. 이행지체를 통해서. 그러면 이 해제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해제 효과.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그러면 소유권 여기 없고, 이 소유권은 당연 복귀됐다. 소유권 여기 와 있어요. 당연 복귀. 이거죠. 물권인 소유권은 당연 복귀됐다. 그러면 보세요. 등기는 여기 있죠. 을 앞에. 이 소유권 등기는 아직 을한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등기는 을이 있지만 소유권은, 그 부동산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갑의 소유권이 취득했다는, 당연 복귀됐다는 것은 187조에서 등기 이전 안 했잖아요. 등기 안 했는데 불구하고 소유권은 여기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서요, 당연 복귀라는 말 속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상대방의 등기는 매도인이 뭐예요? 소유권에게 물권을 청구해서 등기 말소하라고 했겠죠? 이렇게. 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해제하고 난 후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 소유권에 기해서 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하겠죠.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소유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 바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다. 이해 되겠죠? 물권적 청구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의미를 또 한 덩어리로 알아두셔야 돼요. 요 한 덩어리로 이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강조해 둡니다. 강조해 둡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예요. 350, 351페이지 상단까지 정리되어 있어요. 물권적 효과설. 자, 재류에 351페이지 재류에요. 니연의 물권적 효과설. 이것만 정리합니다. 학설은 견해 대립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우리 시험에는요, 그 니연 동그라미 351페이지에 있는 니연 동그라미의 물권적 효과설 판례, 이것을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는 물권행위 유인설 입장에서, 이게 판례가 유인설이죠. 유인설 입장에서 채권행위 매매계약이 해제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보유하던 소유권은 당연히 원권리자에게 복귀된다. 원권리가 누구예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는 곧 소유권 이전을 유발시키는 물권 변호적 효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해제하면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이게 초래한다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됐다. 이거죠. 그래서 해제한 매도인이 상대방 매수인 앞에 있는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물권법, 채권법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소급표.
소급표가 있으니까 제3자 보험 문제가 초래되죠. 제3자는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때 제3자란 것은 자 거기에 351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소급표로 인한 제3자 보호 문제 해놨죠. 여기는 물론 물권적 효과서를 취했을 때 제3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판례에 물권적 효과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급표일 때 제3자 보호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가 출된다는 거예요. 물권적 효과서를 취할 때 판례 입장에서 자 이때 이 제3자의 의미는 뭐냐? 해제 대상인 계약을 기초로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사실관계는 안 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만이 돼요. 이 사람만이 자 새로운 이해관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이 사람만이 제3자입니다. 그러면 상속인 같은 사람은 여기 제외된다. 상속인 계약 당사자의 상속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거래한 제3자로부터 다시 거래한 전득자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초로 새로운 했는데 이때 이 제3자는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반드시 물권관계로서 물권관계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죠.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요. 물권관계가 기초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해관계는 종무적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관계를 취득했다 이런 관계요.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 제3자 즉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권자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제3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3자는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첫 번째 해제하기 전 거래한 제3자일 경우에는 이 제3자는요 선하불문합니다. 즉 해제 대상인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면서 계약했던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던 관계없습니다. 선하불문한 제3자입니다. 모두 보호합니다. 이렇게 선하불문해요. 근데 만약에 해제한 후에 그 다음에요 그 상대방의 등기 말소하기 전에 이 두 사람 이 사이에 거래한 제3자일 때요 이래 되면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이야 돼. 해제 후에 거래한 제3자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거래한 사람이니까 제3자는요 자 여기 해제했다는 사실을 몰랐는 제3자만 보호합니다. 이렇게 자 요 두 가지를 제3자 보호 범위라고 해석해요. 이렇게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일 때는 선악 따지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실을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보호한다. 그러나 해제 후에 거래한 제3자일 때는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여야 한다. 예를 들면요. 요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3자 보호 문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갑이
건물 소유권을 을에게 등기 전에 줬습니다. 등기 전. 그래서 건물을 넘겨줬죠,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을이 매매 대금에서 아직 잔금 5천만 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을이 당에 갑하고 약속을 해가지고요. 야, 내가 소유권 등기 먼저 넘겨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 나와서 보증금 받은 다음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저당 설정해서,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뭐 임대 나와서 보증금 받아서 내가 잔금 치를 테니까 등기 먼저 넘겨줄래? 사이가 친구 사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좋다 해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럼 을은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소유권은 을한테 넘어왔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병한테, 자, 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차를 통해서 임차인, 이 사람을 임대놨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런 상태로 병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합시다. 자, 이러면 보세요. 저기 있는 제3자는요, 법률상 이해관계인 했는데, 여기에 물권관계 또는 물건에 관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 소유권 취득한다든가, 지상권 취득한다든가, 전세권 취득한다든가, 저당권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됩니다. 대항력 인정되는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등등의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은 매매 기초로 해서 새로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이겠죠. 매매를 기초로 해서 임대차 계약. 왜냐하면 이때요, 을이 잔금 5천만 원 지급하겠는데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만약에 병에게 이렇게 임대놨다라고 해보세요. 자, 이러면 갑은요, 계속 뭐예요? 야, 임대 놨으니까 보증 받았으니까 5천만 원 잔금 지급해라, 이래 하겠죠. 그런데 계속 이것을 이행하잖아요. 채무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요? 산당기간 최고하고, 그런데도 이행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이 매매결, 자, 해제해버리겠죠, 이렇게. 등기 전 넘겨줬으니까 없어요, 이제. 해제하겠죠, 이렇게. 해제해버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면 이 사람, 을은 처음부터 소유권 없는 사람이죠? 처음부터 소유권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소유권 없는 사람부터 임차 받은 사람이죠? 자, 이때 임차인의 임차권이 소멸하는가, 아니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보호되는가라는 것이에요. 병이 말입니다. 여기에 잔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던. 만약에 이 5천만 원 채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받았던.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그렇죠? 해제 전에 임대차한 이러한 병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라면 이것은 뭐라고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요.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이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이 선악은 뭐예요? 여기에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 해제할 수 있다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말이죠. 이것을 따지지 않고 병은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달라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 5천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소유권 넘겨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계속 이행해달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해요. 해제했네요. 자, 해제하고 난 뒤에, 후에 이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말소 등기 전에, 여기죠. 해제한 후에, 말소 등기하기 전에, 병이 을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게 이거죠. 해제한 후, 상대방의 등기 말소하기 전에 그 사이에 거래한 제3자. 요거죠. 해제한 후, 을 앞에 등기 전 해줬는 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이 사이에 거래한 병.
아직 등기 말소하지 않았으니까 을이 소유권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 병이 이 임차권 대항력을 갖췄다면 이 임차권이 보호되려 그러면 이 해제했다는 사실,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임대차에 임차인이 됐을 때만 보호된다라는 것이에요. 요게 바로 요거예요. 선의의 제3자. 요 내용을 꼭 알아둬야 돼요. 요두개 구별할 줄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일 때는 선악불문해요. 그러나 해제한 후에 거래한 제3자는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요. 정리를 꼭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351페이지 하단에 있죠. 해당되는 경우 물건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A. 계약에 기한 급보의 목적이 물건이나 그 물건에 그치한 권리, 물권입니다. 물권에 취득한 양수인. 그다음 B. 급부 목적물의 저당권자 또는 질권자, 물건 위에 저당권, 그다음에 질권을 설정한 자. 3. C.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인 책임재산에 대한 계약의 목적 물건을 감유한 감유채권자. 물건을 압류했죠. 계약의 대상이 됐던 물건을 감유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D.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거죠. 1번이죠, 1번. 그죠?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매수인이 아직 잔금을 덜 줘서 채무 불이행을 하고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해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대안을 갖춘 다음에 해제했다라면 이게 1번이죠.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된다. 그러니까 D는 제3자로 보호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제3자 보호 확대, 이거는 요거죠. 해제 후 상대방 앞에 있는 등기의 말소를 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의 경우에는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거래한 선의 제3자가 보호한다는 것이죠. 요것은 판례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6번. 원상회복 의무. 자, 이게 내용만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기업, 성질과 범위. 성질은요, 두 번째 줄에 있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어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 이걸 하여야 하나, 그 범위는 748조의 특칙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원상회복 의무인데, 범위는. 그것은 결국은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원상회복의 성질은 뭐냐? 부당이득을 반환한 것이다 하는 거죠. 다만 그 범위에 관해서만 이게 원상회복이라는 면에서 전부 반환하는 면에서 특칙이다. 왜? 선악불문하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의 내용은요. 원물 반환의 원칙이죠. 원상회복할 때 돌려줘야 될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받았던 물건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물 반환이에요. 이게요. 다만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때 이자는요, 역시 성질은 부당이득이라면도 조심해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한다 했어요. 즉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다 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채무불이행한 채무자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해제권 행사한 해제권자는 해제하고 나서 원상회복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인정한다. 이때 손해배상의 그 성질은 그렇죠. 이행익의 배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요.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권 소멸인데요. 이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그러네요. 해제권 행사에도 소멸하고요. 그죠? 해제권 없어지는 형성권이니까.
해제권 소멸, 여기서는 원인을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는 사유를 물어볼 겁니다. 사유. 해제권 행사에도 소멸하고요. 해제권은 제척기간이잖아요. 제척기간에 걸리죠. 왜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제원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 특별한 해제권 소멸 사유를 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은 정리해야 될 내용이죠. 그것은 여러분 교재 355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는요. 자, 해제권이 발생돼 있어요.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채무불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채무자는요. 저 채권자가 해제권 행사할지 안 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10년.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채무자는 채무불행한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한테 말이죠. 해제권 행사 여부를 상당 기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어요. 이걸 최고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해제 의사 표시를 받지 못하면 그 해제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이게 채권 효과죠. 기간 내에 그 해제 의사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소멸한다. 해제권 소멸. 그래서 최고권의 효과죠.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권자가 해제를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권리나 내용은 전부 다 원물 반환을 해야 되죠. 그대로요. 그런데 해제권자가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귀체사유죠. 잘못으로 반환해 줘야 할 그 목적 물건을 훼손했거나 훼손 또 멸실했거나 또 다른 물건으로 개조해서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해서 돌려줄 수 없는 상태, 개조를 인하여 반환할 수 없는 경우요. 반환 불가능,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해제권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신칙상, 당연히 그죠. 해제권자 자신의 잘못으로 해제하고 나면 자기가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 할 물건을 자기가 부수었다든가 자기 잘못으로 멸실을 없애버렸다든가 아니면 개조해서 반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해제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사의 불가분성 때문에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다 그랬죠. 물론 소멸의 불가분성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는 있죠. 이렇게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법적으로 우리 특유한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해제권 행사 모습에 따라서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해지 마지막으로요. 이제 해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겠는데 해지권 행사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해지권의 종류 유형은 법정 해지권과 약정 해지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법정 해지권은 개별 규정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행에 따르는 일반적 해지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걸 본다. 이거죠. 약정 해지권은 해지권의 발생 사유를 약정하는 거죠. 사유 약정. 그 사유 약정된 내용이 발생하면 해지권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려는 일반적 해지권, 그죠? 채무 불행을 요건으로 하는 해지권일 때 해지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속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채무 불행이 있을 때 채무 불행이란 채무자의 잘못에 의해서 고의과실에 의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를 만들어 버렸을 때죠. 이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행사는요. 행사는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입니다. 형성권으로서요.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면 되고, 단독이니까 조건기한 못 붙인다. 그리고 한번 행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는 불가분성이 있다. 그죠? 계약 당사자가 다수일 때, 여러 사람일 때는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 다 있습니다. 행사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요, 장래적으로 실효가 된다. 그죠? 장래적 실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입니다. 효과. 가장 중요한 효과. 그러면 장래적으로 실효되었다라고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거래됐던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하건다. 청산관계로서의 의무가 생깁니다. 청산관계. 물론 채무불이행을 요건해서 해제권 행사했으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성립하겠죠.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해보면 해지하고 차이점이 뭘까?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전개된다. 그죠? 행사하는 모습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요. 그러면 해제와 해지를 구별해서 차이점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나머지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대상인 계약의 경우는, 해제의 경우는 그래요. 일시적 계약이에요. 기본적으로 일시적 계약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했을 때 합니다. 여기도 채무불이행 했을 때. 그 다음에 해지의 대상은 계속적 계약이다 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채무불이행이죠. 이거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면에서 보면 해제는 소급효에 의하여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해지는 장래적 효력으로서 청산관계로 정리합니다. 청산의무관계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한다는 거죠. 정리. 이런 관계로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 차이는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기본적 차이는 이렇게 나눠봐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같다고 보면 돼요. 행사,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단독행위한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행사한다. 불가분성이 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내용만 좀 정리를 해두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정리해두자.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여러분 355페이지에 그 표를 만들어 놨죠. 해제와의 이동. 같은 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의 모습과 해제 효과는 정리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해제의 효과를 아주 상세하게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숙지해야 나중에 문제 풀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반복해서 좀 많이 읽고 또 듣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매매에 관한 계약이니까요. 이제 계약의 구체적, 개별적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되겠습니다. 그때 각각 특징들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건 숙지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